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어제 밤부터 새벽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막 여러 가지 고발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해버리고 그때 이제 이 바라바가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서 고민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낳아주는데 누구를 띄워놨느냐. 바라바는 살인 강도자고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제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옳은 사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밤에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빌라도에게 그 아내를 통해 꿈에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분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 상관하지 말라고. 그때 아내 말 들어야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 꼭 기회는 줘요. 죄를 안 짓도록 꿈으로 계시하고. 빌라도 아내가 뭐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도 꿈을 꾸어요. 또 맞아요. 우리가 태몽 꿈도 꾸잖아요. 태몽 꿈도 맞아요. 안 믿을 때 꾸거든요.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줬거든요. 반응을 잘 보여야 되는데, 또 이제 그걸 이제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또 안 들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응을 못 보이니까 빌라도는 이제 지금까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아서 맨날 그 얘기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계속 빌라도 얘기가 나와. 악한 사람은 나와버려요. 이게 반응을 못 보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 유월절 명절 때에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은 데나 어떤 명절 되면 8.15 광복절 뭐 광복절 날 특사 갖고 막 한 번씩 내놓지 않아요? 대통령이 특사 8.15 광복절 그 어떤 그 그런 전례예요. 명절 때 사람 하나씩 내주는데 누구 원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충동이 갖고 백성들에게 잘 또 대장 장로들이 바라봐. 흉악한 살인 강도를 죽여야지 예수님을 죽이면 쓰겠어요. 바라봐.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바라봐. 막 이렇게 이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또 여기서 이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다 사탄의 종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저들이 제일 예수를 미워했냐면 기득권, 자기 기득권을 예수님 인기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성전에 가서 막 비둘기 판자들 뭐 돈 받고냐 상 엎어버리고 자기 밥그릇을 그 밥그릇인데 상인하고 결탁해 갖고 지금 전부 장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돈벌이를 지금도 밥그릇 건들면 가만히 있거든요. 기회도 못 꺼있는 건데 확 달라들어요. 하여튼 밥그릇 싸움, 대부분 싸움, 밥그릇 싸움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참 고민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잘 섬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까? 종교인이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다닌다고
진짜 신앙인 알곡이고 종교 쪽정이 종교 있는 한마디 지금 성령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세기관들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인으로 겉으로만 믿어요. 마당은 바꾸지 속은 안 변했어요. 주님 뭐 그러니까 한마디 왜 종교인냐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없어.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은 회개하고 울고 십자가 붙잡고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 아들 딸로 신분이 바꿔져야 되는데 마귀 조정에서 종교인 대부분 안타까운 것이 현대 교인들이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면 종교인 많다는 거예요. 라오데께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게 미중에 토해버린다 종교인이라는 거. 근데 저들은 천국한다고 착하고 다니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안 편해요. 듣는 사람도 안 편하고 한 사람도 안 편하고 아니 좀 경쾌하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맨날 저런 얘기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재미도 없고 설교가 나도 하고 나서 재미도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근데 무섭지 않아요. 지옥 가버리면 종교인으로다가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또 군중들도 이게 문제가 세상에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막 종려가지를 꺼서 호산나 다이사소녀 막 종려가 이런 거 승리를 표시해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환영했냐 예루살렘 그 거민들이 주민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깔아줬어요. 카펫을 깔아주듯이 너무나 환영하냐고 저들이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었거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최고였어요. 월요일은 그렇게 주일은 그렇게 인기가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5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근정부 그들보다 군중이라고 하는 거 무리 이게 제자냐 무리냐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무리 여론의 움직인 거 충동질하니까 다 따라갔어요. 충동질한 사람도 나쁘고 대세상 이 사람 나쁘고 따라간 백성들도 주대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 지금도 무리를 따라가면 죽거든요. 정치가 여론입니다. 여론 전부 여론조사해서 뭐 갤럽 조사했고 뭐 당 몇 표 그 전부 정치 여론에 따라가요. 지도자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지금 정치인들이 깝깝한 게 여론에 따라가 버려요. 여론. 예. 투표가 여론이 결국 다음에 재선 되냐 안 되냐. 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국회의원 안 되니까 여론. 그 여론이 뭐냐고 여론이. 지금 여론 따라가니까 정치가 엉망진창이잖아. 진리 따라가 지도자는 앞에 어디로 갈 길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양은 단파 같고 5m 밖을 못 봐요.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 못 봐요. 목회자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양들 따라갔다. 죽어버리죠. 싹꾼이죠. 싹꾼이란 건 돈을 싹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목회자 직업으로 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명을 얻는 거예요. 소명받아야 하는 거지. 리더자는 앞을 보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마귀를 이기고 제가 여러분 여론으로 성도를 보고 따라갔다 나는 싹군 돼요. 나도 죽고 여러분 다 죽어. 저는 그냥 진리로 가야 돼. 진리로. 문제는 이제 십자가 박아야 나이다. 그래갖고 바라바가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박게 되는데 오늘 바라바가 누구냐. 예수님의 바라바는 살인 강도 십자가 못 박을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보면서 하루아침에 바라바 아무것도 모르고 살인강도예요. 가장 나쁜 놈이 살인하고 강도까지 했으니까. 아이 갑자기 너는 나가라 그래? 와, 뭐 때문에 나온지도 몰라. 바라바는 좋아가고 뛰고 날려놨어. 누가 바라바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예수님 때 살았어, 지금도.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창피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화자 예수님 그냥 옷을 밑에 가려줬는데 안 가렸대요.
그 창피 다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홍포를 입혀. 홍포를 붉은 옷은 왕이 있는 옷이거든요. 까시고 안. 왕이라고 하니까 까시로 똥하고 왕을 맞고 머리에 콕 하나니까 왕이다고 걸려본 거예요.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갈대 오른손인 것은 뭐냐면 이 지팡이 왕의 지팡이 지리권이거든요. 근데 갈대 그 갈대 갖고 그러면 좀 네가 왕이나 이런 거 이놈 왕 해먹어라 유대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거 이제 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지금 백패 때리고 뺨 때려버리고 머리를 딱 때리고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 모욕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지금 희롱을 당하는 홍보를 벗기고 돌아옷을 입고 시장에만 받고 끌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타국 기독교 변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영혼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하라 하면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목적, 범사에 잘 되고 싶은데 영혼이 잘 되었네. 목적은 이따가 보면 돈을 잘 돼서 높이 되고 싶은데 영혼이 잘 된다네. 이게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네. 하여튼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사바사바한 거, 사바사바가 뭐야? 아, 막 하나. 진짜 마음은 없어요. 꽁이 콩밭에 있어갖고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순서로 하나님 주셔요. 근데 자꾸 이 땅에 잘 되냐 못 되냐 뭐 취직이냐 높았냐 나쁘냐 그것도 온통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그렇죠. 뭔 십자가요? 형통해야지, 축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근데 사실은 군중들이 지금 똑같이 이 아우성 치는 모습이 그렇게 끌려가니까 진리, 복음, 십자가는 없잖아요. 십자가. 오늘 최후 멸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자. 그 십자가 사랑하는 건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십자가는 잘 있겠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다 십자가 있어요 지금. 교회도 지금 직분직책 맡은 십자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월급 줍니까 여러분에게? 자기가 알아서 와야 되거든요. 주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달기에서 뭐 얘기요. 자기가 알아서 모르니고 주님 앞에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오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면 잘하는 소리예요. 억지로는 안 돼.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열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 들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걷고 살아요. 잘 산 적에 똑딱 불. 얼마나 통탄할 것 아니에요. 불 속에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데 지옥불 있는 거 알죠? 믿죠? 어쩌다가 이게 왔어 지금 새벽에.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영어 컴퓨터 잘해서 왔습니까? 서울대 나와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어쩌다가 믿은지 모르겠어. 어떻게 믿은지 몰라. 어떻게 누가 전도해갖고 믿어.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좋은 일 하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자라가고 자라가갖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 아, 이제 영이 눈이 떠갖고 이거 내 이거 이제 아이고 큰일 나. 이거 안 믿어. 큰일 나. 이렇게 왔지. 대통령 되고 당관 되고 어디 어쩌고 무슨 필요 있겠어요. 비참한데. 영원히 불모대. 얼마 뜨거운데. 아휴, 누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피 고통을 창피 다 당해갖고 내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 자녀 삼았으니 예수님 피로 살았으니 예수님 것이다. 나는 이 사람 죽어라. 주님 거야 이제. 그분이 피 주고 사줬잖아요. 사버렸잖아요. 샀으면 주님 것으로 사는 거지. 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어쩌고 마음에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뭔가? 말씀이 뭔가?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인데 마귀들이 어떻게 끌고 와서 지옥에 보내려고 날릴 것이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 계속 그래서 막
여러분요, 넓은 길 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보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진보가 있어요. 뭐 술담이 뭐가 돼? 뭐. 아이고, 왜 큰일 날 들고 있네 지금. 안 돼. 절대 절대 보수 보수. 보수 중에 보수로 참 나는요 기독교 최고 보수요. 골통 보수요. 근본주의자라고 근본주의자 자들은 나는 근본주의자예요. 성경 그대로만 믿어. 요만큼도 더하면 큰일 나. 더하고 빼면요 큰일 난다겠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원칙대로 십자가지고. 근데 십자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치고 따르고 내가 손해보고 반바지 오른발 내고 이빨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냥 어쩌겠어. 이왕에 제대로 믿어갖고 제대로 가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원칙대로 편하게. 미국에 수요일밤 안 나오니까요 교회들이 불고기 파티해주고 기도는 적게 그냥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해라 원칙대로 해라. 뭐 우리가 지금 밤 예배를 오후 예배를 다 바꾼 시대에 우리는 또 밤 오후 예배 더 힘들지. 밤 예배를 더 바꾼다네. 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 역행하고 있어. 세상 따라가야지. 아이고 아니요 원칙대로 해봅시다 하고 그 인기 내가 인기 따라가면 나는 사건 될 건데 찾는 이가 적어요. 천국에요 사대기 인원이 몇 사람이라 했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노아홍수 때 다 죽어서 8명만 살았어.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자꾸 그랬잖아요. 그때 과부가 살았다고 과부만 있었냐. 나만 혼자 문둥병 고쳐받는다. 많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그래 지금도 많지 않으니까 넓은 길 가지 말고 좀 기도 좀 많이 해라. 뭐 폰 기도를 해라. 무엇을 해라. 오후 2시에 또 나와라. 뭐 해라. 뭐 해라. 귀찮아져. 근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나 살고 여러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칙대로. 빌라도가 지금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알아요. 근데 내줬어요. 이 정치꾼. 제가 정치하면 죽어요. 저는 진리로 목숨 걸고 십자가 맞춰낼 것이요. 원칙대로 가고 싶어. 모든 원칙대로. 그 빌라도가 여기서 지금 부인 말 들어줘야 되는데 왜? 지금 총독 자리가 유태였거든요. 만일 이제 잘못 난리가 나면 그 총독 자리에 연여다가 못 박았는데 빌라도가요 2년 후에 정신병자 되고 죽었어요. 정신병이 돼갖고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 절대 정치 따라가면 안 돼. 난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타협하는 게 없는데 너 왜 저렇게 웃기게 돼 있어. 난 다 죽으라 안 해. 죽으라 안 해. 왜 타협을 해. 나 이렇게 죽어버려도 죽더라 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보셔줘. 괜찮아요. 난 한 번 내 인생 이렇게 갈 거예요. 그대로. 타협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 지고 진리 따라고 복음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야 돼. 다 좁은 길. 주님 시험밖에 죽으셨는데 이 고통을 당했는데 나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내 인생 다 걸고 또 걸고 싶고 목 두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 세 개 다 드리고 싶고 일 얼마 미래야? 100년 1000년 이럽니까? 거꾸로 십자가 달아서 100년 동안 있어도 괜찮아. 지옥의 교통이 생각하면 죽어 십자가고 고통도 없어. 지금 뭐 박습니까? 보도 안 박아요. 지금도 프란시스는 그 고통 받고 싶어서 진짜 기도해갖고 진짜 박아버려갖고요 기절해버려요. 기절해서 그리고 양손 양발 계속 피가 나고 너무 아파갖고 주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 좀 같이 고통 느끼고 싶어가지고 진짜 여섯 날간 찾아가 박아버려요. 아 기절해갖고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헌금으로 그래서 그 양손이 그 피를 딱 뜯어 감고 그걸 숨기고 다녔어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또 자랑하고 싶을 거지. 나는 못 박아버렸다고 예수님 천사가 와서 진짜 못 박아버렸다고. 근데 그걸 절대 숨기고 있는 프란시스 그게 위대하더라.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안 드러내야 되고 나는 꼭 드러내고 싶은 거 있어. 아이고 넌 아직도 멀었다. 멀었어. 우리 십자가만 지고
만일에 안 믿으면 우리 죽을까요? 왜 그러냐고 말할 거 없어. 무조건 죄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어쩌다 믿었는가, 어쩌다 믿었는가. 아주 감격 깊어가지고 더 주님 사랑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